지옥 같은, 솔직히 지옥 같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비켜! 어. 이래가지고 뭐라고 진달래라고. 장터 가수에서 트로트의 샛별로 거듭난 분이에요. 이야. 강원도 정선에서 노래하다가 유명 작곡가에게 발탁이 됐고 지난해 아리아리로 정식을 데뷔해서요. 지금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트로트계의 꽃 가수 진달래 씨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로 전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데뷔 18개월 된 따끈따끈한 신이 트로트의 꽃 진달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뭐 문자 보내고. 맞아요. 그래서 네. 어제하고 궁금하게 봤는데 정말 그 생방송에서 노래한다라는 게 그 아침 시간에. 그렇죠. 어느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과정들이. 사실 그 예. 매주 한 주 이제 5주 동안 이제 경연을 하는 건데 예. 처음에 1승은 뭐 내가 이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무도 가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발 실수 안 하고 와야겠다는 그 그렇죠. 마음으로 네. 도전을 했고 1승 끝나고 나니까 정신 진짜 하나도 없었고 2승 준비해야겠다. 2승 준비 끝나고 나니까 또 3승 해야겠다. 정말 지옥 같은, 솔직히 지옥 같은 우주를 보냈어요. 전쟁과 전쟁 같은. 진짜 전쟁 같은. 밥을 먹을 때도, 씻을 때도, 누워서도 아, 어떡하지. 그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맞아요. 저 5주 동안 네. 성심한 맨날 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어떤 긴장감이 계속 네, 이어졌었고 엄청 무서워요. 정말 무섭다고. 진짜 무서웠어요. 어느 날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그 관계자분께서 둘이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그랬었습니다. 짠짠짠 그걸 시키려고? 짠짠짠 짠짠 좋아 좋아 나만 해? 지금 나냐고 지금 그대는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야. 고향이 고향은 태어난 곳은 울릉도 도동에서 태어났고 아, 예. 울릉도요? 다들 진짜?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아, 울릉도? 네, 울릉도에서 태어났는데 청담동. 근데 두 살 때 강원도 예. 정선으로 갔더래요. 아, 갔더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강원도 정선 출신이에요. 어쨌든 고향같이 느끼는 곳은 정선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거기서 학창시절 네. 다 보냈으니까요. 네. 강원도는 일단 산이 또 많고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해발 기존의 고도가 높지만 해발 888m였어요. 예? 어제. 사실 눈이 오면은 굉장히 올라가기 어렵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제설 작업이라고 이런 게 별로 많이 없었어가지고 일단 눈 올 때는 거진 학교 늦어도 선생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퇴근이 아니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다니긴 다닌 거 맞죠? 네. 집에 갈 때 학교 약간 장판 혹시 아시나요? 장판 이제 여고다 보니까 여정 여고다 보니까는 교복을 또 이렇게 단정하게 잘 안 입고 치마 안에 바지 또 체육복 바지 입고 또 이제 장판 탁 하고 피켜! 이래가지고 정겹네 역시 네. 강원도 소녀답기도 하고 좀 친근함이 또 있어요 친근하고 뭐 네. 그러네요 아리아리요 날 버리시나요 그 산골 소녀가 네. 어떻게 가수가 됐어요? 사실 제가 가수를 뭐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역 축제 노래자랑에 나갔었어요 나갔었는데 또 어떻게 또 1등이 돼서 지역에 계신 분이 장터에서 한번 노래 불러보지 않겠냐 장터요? 장터 지역 그 강원도 이런 데는 뭐 장터 조그맣게 열려요 장터에서 장터 네. 출신이라고 그래서 했구나. 그때 어르신들 이렇게 장 보고 가시면서 잠깐 들렸다가 마실 나오신 분들 어르신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다가 네 지금 이미 뭐 동네 삼촌 분들 뭐 다 팬들을 다 이렇게 확보를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에 그 어떤 들소리 국악공연단
아, 네. 어디에 또 입단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제가 네. 갑자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제가 대학 진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들소리라는 문화마을 들소리라는 이제 국악 단체에서 저희 학교로 시골은 약간 문화생활 이런 게 낙후돼 있어서 공연을 한 번씩 와줘요 저희 학교로. 아, 그 학교로 와줬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공연하기 전에 저희도 이제 사물놀이 하고 뭐 이런 걸 잠깐 하는데 그걸 그때 대표님이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스카우트해서 제가 고3 때 바로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연습 저, 그 전체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때 국내 해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었어요. 아니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유학이잖아요. 네 맞아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결정을 일단 제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학교가 다니기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다니기 싫지. 없지 않아 조금 있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네. 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근데 어떻게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이제 런던 투어를 가고 막 대사관 공연을 막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 네. 외지에서 해외에서.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이틀을 못 깨어났었거든요. 아, 되게 심하게 났었네요. 그렇죠. 다들 이틀 못 깨어났다고 하면 엄청 심한 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다행히도 어느 하나 부러진 데 없이 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너무 힘들게 맨날 예. 연습하고 공연하다 예. 보니까 지쳤나 봐요. 그래서 이틀 동안 잘했어. 너무 피곤했나 보다. 진짜? 이제 또 힘들고 해서 이제 국내로 돌아와야겠다 해서 그때 접게 돼버린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이야. 아랑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건너갑니다 넘어갑니다 아가리 건너갑니다 갑자기 여기 오신 여러분한테로 아라리 넘어갑니다. 네, 열심히 장터를 이렇게 돌면서 살짝 공연도 올리고 그랬는데 공연 영상을 지금의 저희 대표님 곤드레 만드레를 작곡하신 작곡가 선생님께서 저희 대표님이세요. 근데 한날은 전화가 오신 거죠. 내가 누구누군데 공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전화를 끊고 고민을 했어요. 서울에도 가수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왜 이 산골짜기에 있는 나한테 전화를? 사기꾼 아니야? 진짜로 정말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일단 만나보자 만나봐서 돈을 요구하면 사기꾼일 테고 아니면 진짜일 테다 해서 일단은 서울로 갑니다. 가서 만나봤더니 돈을 요구했어요? 사기꾼이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돈을 요구하진 않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표님과 벌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대표님과 정말 열심히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대 올랐을 때 그 반응들이 너무 다르고 이제는 노래 끝나고 내려오면 사진 찍어달라 뭐 이렇게 사인해달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공연 가다가 휴게소에서 딱 줄 서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쳐다보시길래 약간 줄을 조금 제가 뒤로 좀 가야 되나 양보를 해드려야 되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봤더니 진달래 아닌가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안에서 볼일 보고 계셨던 어머님이 문을 여시고 뭐라고 아직 받지 않네 안 오셨는데 뭐라고 진달래라고. 아니 진짜. 저도 많은 거를 봤지만 예, 뭐 편지부터 뭐 먹을 거 다 봤지만 진짜 감동이 저 최근에 받은 거 상장을 받았어요. 상장? 네. 되게 의미 있다. 상장을 이렇게 보면은 위키기하는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서 이 상을 수여함 이런 거 있잖아요. 진달래에게 팬이 주는 상. 진달래 그 온니 진달래이기 때문에 진달래로 내 삶이 바뀌었고 진달래로 인해서 내가 웃고 있고 진달래로 인해서 내가 힘을 받고 있는 야. 그럼으로 인해서 귀하를 뭐 이렇게 와서 탁 주셨는데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오랜만에 상장을 받았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받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받아본 거라 개그상? 아니요 그럼요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약간 그 문구에서도 그랬지만 그분이 솔직히 제가 뭐라고 저 하나로 인해서 그런 게 진심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상장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동기부여? 그런 마음. 너무